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사 쪼웨나 일당은 물론이고 그 왕천까지도 모두 다 경찰들에 잡혔다고 합니다. 네, 이는 궁지에 몰린 쉬징산이 전에 가만히 불러온 친한 경찰이었었는데 하여 다짜고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놈들한테 수갑을 채워서는 끌고 갔다고 합니다. 이어 경찰 차량에 같이 운 채로 이 이동하던 왕청은 내 전화 한 통만 하기요. 야, 그 갈 때 가더라도 전화 한 통은 괜찮지요. 그러자 뭐? 전화? 전화? 앞에 앉아있던 류화가 슬슬 열받는데 니가 놈 때문에 이게 몇시야 몇시? 에? 잠도 못자고 개고생하게 해놓고 아직도 사람 불러서 편하게 나가려고? 니놈은 안되겠다. 야야 차 세워라. 조수석에 앉아있던 류화는 차를 세우게 하고는 박차고 나오는데 그리고 차량 뒤에 문을 열더니 쾅쾅쾅 하고 냅다 발기질을 날렸다고 합니다. 그러자 뒤에서 따르던 경찰 차들이 이 멈추면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아무것도 아니다. 이 범생이 눈마가 그시 아직도 사람을 부르겠다고 나대는 게 아니겠니. 하참 어이없겠으리. 쉬징산아 너희들은 가라. 류화는 또 자신이 벨트를 확 벗겨대더니 그 차량 안이 왕청을 향해 짱짱짱 하고 날려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러한 최하층에서 노는 경찰 놈들은 딱 그 힘없는 보통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이 사는 놈들인데 아이고 왜 그러시오? 내 아버지가 왕추스라니까? 왕추스 모르오?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귀에 드러나 오겠습니까? 만약 제대로 들었어도 어떻게 이 무식한 최하층 경찰 놈들이 왕추스 가 누구지 알겠냐고요. 너네 애비가 왕추스네. 그래 좋겠다야 이놈아. 그러면 어디 왕추스만큼 어디 한 더 맞아봐라. 류화는 이 더더욱 이를 안 물고 짱짱짱 날려댔다는데 네, 이 왕청은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아마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얻어 터졌을 겁니다. 이후에 왕청은 그 나이트 같은 데는 다시 얼씬도 안 했다고 하는데 이어 그 제일 자그마한 서판구역 경찰서에 도착하고는 놈들을 깜빵에다가 다 쳐넣었다고 합니다. 요 차라도 한잔 마시며 조금 쉬다가 신문에 들어가려고 그런 건데요. 하지만 이때 쉬징산이 툴툴거리며 들어오는 거였답니다. 류화야, 그 말 채찍 같은 게 있니? 없으면 그 경찰봉이라도 된다. 내 저 얼어 죽을 깡패 놈들을 가죽을 한번 벗겨놔야겠대. 그러자 류화는 하하하 하고 우는데 우리 쉬사살 외국 물을 좀 먹어왔다던데 살벌한데? 에? 근데 걱정 말라. 내 요 담배 한 대만 끝나면 요 한놈 한놈을 싹 다 해놓을 테니 자 너도 한 대 빨아라. 류화가 담배 한 대를 주면서 이 불까지 지펴주는데 고맙다 류화야. 이번 설에 내 또 각별히 신경 써줄게. 근데 특히 저놈들 중에서 쪼웬란이라 놈은 더더욱 세게 패줘야 된다 알았니? 그 쳐 죽일 놈이 글쎄 내 보안들 여섯 명한테 총질을 해서 싹 다 쓸어 눕힌 게 아니겠니? 그러자 류화는 문제 없다 문제 없어 어디 보자 이 말 채찍이 어디 있더라. 이 채찍과 경찰봉을 찾던 류화가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났던지 획 뒤돌아서는데 쉬사살 그 금방 뭐라고? 그러자 그 채찍이든 뭐 경찰봉이든 달라고 그 쪼웬란이는 내가 친히 좀 손 좀 봐줘야겠다고. 그래 왜? 쪼웬란? 네 사실 이 류화라는 놈은 이제껏 이놈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잡아들인 거라고 합니다. 왜냐면 그날따라 쪼웬란이 곁에는 누구들이 있었죠? 이 수십 명이 알록달록한 칼라대가리들이 있었던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그냥 어느 최하층에서 너는 이 양아치들인 줄 알고 잡아들인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요 자그마한 경찰대장 류화는 쪼웬란을 알고 있었을까요? 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심지어 그 흑사회 바닥에서 너는 깡패 건다들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. 왜냐면 이놈들은 경찰 내부라 보니 그 외난이 어떤 놈들을 죽였고 또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으니 말이었죠. 아니 저 잡아온 놈들 중에 저 외난이 있었어? 그러자 쉬징산은 응? 있다? 바로 그 얼굴이 푸동푸동하고 이 죽은 명태 눈깔이 그놈이잖아. 그놈이 내 보안들 다섯 명과 이 내 매니저한테까지 총질을 했었어. 아니 이거 법치국가에서 막 이래도 된다니? 내 그놈을 당당히 혼 좀 내줘야겠다. 채찍은? 그러자 채찍은 뭘 넣어주고 채찍이야? 네?
늦지 왜 나니 뉘긴지 아니? 아이고 쥐징싸나 쥐징싸 너희놈 죽겠으면 혼자서 죽을 것이지 내는 왜 끌어들이는 건데? 그러다 쥐징싸는 멍해 있는데 네 전 세계 어느 국가를 봐도 경찰들이 깡패건다들이 무서워서 쩔쩔매는 꼴은 없겠죠. 그러자 류파 대장님 저 조금 진정하시고 하지만 진정은 뭐 개뿔같은 진정이야. 그 쪼의 난이는 우리 넘버원 국장님도 다루지 못하는 거물이다 거물. 아이고 이거 이제 어떡한다냐. 류파는 두 발을 동동 구르며 이 잠깐 생각해보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넣는데 네 그럼 이러한 관건적인 시각에 어디로 전화를 넣은 걸까요? 그건 바로 이 자그마한 경찰서의 경찰서장한테였다고 합니다. 때는 이미 11시가 넘었었고 이 경찰서장은 자리에 누워서 잠자고 있던 중이었다고 합니다. 옆빌리빌리 하는 소리에 잠을 깨게 되고 야, 이게 몇인데 전화질이야 전화질이가. 그러자 저쪽에서 아이고 서장님 웬만한 일이 아니니까 저 전화 드린 겁니다. 저 쪼웬난이요 난강의 쪼웬난 사건입니다요. 뭐? 쪼웬난 이름을 듣자 이 경찰서장 우강도 잠이 확 깨어오는데 그 악질 트러블 메이커 놈들이 왜? 설마 그 놈들이 우리 구역에서 사고 쳤냐?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이 각 구역의 경찰서장들이 제일 골치 아픈 게 바로 이러한 백이 빵빵한 깡패 건달 놈들이라고 합니다. 그 중에서도 쪼웨나는 슈퍼 백이 있는 놈이었으니 더더욱 골치 아파서 이 피하고 싶은 놈이겠죠. 이어 일이 다초지종을 쭉 다 듣던 우강은 딱 한 가지만 묻는데 류파야 너희 말대로라면 그 쪼웨나한테 이 손을 안 댈 겠네? 그러자 네 소장님 당연합니다. 그놈들이 딱 봐도 대건달 피가 팍팍 나서 저 손을 안 댔습니다. 그냥 그 곁에 한 범생이처럼 생긴 놈마를 이 쥐어팼을 뿐이지요. 그러자 우강은 그럼 괜찮다. 그가 범생이쯤이면 그냥 쪼웨나한테 손을 안 댔으면 이 일은 해결할 수 있다. 네, 이놈들은 상상도 못했겠는데 사실 쪼웨나보다 그 곁에 두툼한 안경을 쓰고 있는 놈이 더 어마무시하게 쓴 놈이라 사실을요. 차라리 웬난이 몇 대를 얻어맞는 게 나았겠는데 그의 큰형이 왕청이 글쎄 쉬징사한테도 얻어맞고 류화한테도 또 얻어터지다니. 이어 우강이 부랴부랴 일어나서 경찰서로 출발을 했었고 그제야 류화는 잠깐 진정이 되었다고 합니다. 그래 그래 어차피 그놈들이 우리 구역에서 총을 쏴서 중상을 입혔으니 이 내 경찰로서 잡아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가 아니겠네. 그래 그래 그래도 내 천만 다행이겠으니 그 쪼웨나한테는 손을 안 댔네. 하하하 살았다야. 그렇게 류파가 또 싱글벙글 해하는데 말입니다. 저기요 류파 대장님 그럼 저희 보상은 어떡하죠? 그러자 류파가 이 책상을 딱 하고 치는데 너희놈 너 때문에 내 모가지가 간들간들했었는데 뭘 보상 같은 소리야? 내 그 너희 형만 아니었어도 류파는 이빨을 뿌드득 뿌드득 가는데 그렇게 한참을 더 기다리자 요 자그마한 경찰서장 우강이 척 도착을 하였다고 합니다. 서장님 오셨습니까? 죄송합니다요. 이 다 저 때문에 류파가 쩔쩔매는데 네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다. 너 쪼웨나한테 손을 안 댄 게 확실하지? 그러자 류파는 예 서장님 저 맹세코 확실합니다. 네 알았다 가서 웬나는 데려와라. 그렇게 쪼웨나니 이 수갑을 찬 채로 경찰서장실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네가 바로 요즘 제일 핫하다는 쪼웨나니야? 네 여기 경찰서장 우강이다. 네 비록 이 경찰서장이 웬나는 어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뭐 깡패 건다들한테 쩔쩔매 정도는 아닌데 뭐요 지금 내를 뭐 신문이라도 하려고요? 웬나니 묻자 우강은 하하하 하고 웃는데 그야 수갑을 벗겨줘라. 그러자 웬나는 이 너무나도 뜻밖의 태도니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. 이 우강이 또 친히 웬나한테 차 한 잔까지 따라주는 게 아니겠습니까? 난강 구역이 강바즈 쪼웬나니 너희 내가 뭐 강바즈를 하든 뭘 하든 우리 관심 없다. 근데 너가 내 관할 구역에서 총을 쏴서 6명을 쓸어 눕혔다는데 우리 경찰들이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냐? 다 그냥 뭐 형식적으로 잡아들인 거니까 너가 이해해라. 어떻게 되겠냐? 우강이 그 웬난과 짠하자고 이 차잔을 축혀 세우며 묻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웬난은 당연하오 내야 뭐 상관없어 어차피 뭐 내가 맞은 거 아니니까 말이오. 그러자 우강은 하하하하 야들아
봤니? 이게 바로 대건다리 그릇이 아니겠니? 에? 얼마나 싸네답게 시원시원한가 봐라. 그러다 곁에서 류파도 한숨을 쉬 하고 내쉬었다고 하는데, 그런데 말이요, 왜 나는 그 우간과 타잔을 짠 하고는 얘기를 이어가는데, 내는 아무래도 괜찮은데 내가 모시는 큰형님이 안 괜찮다는 게요. 아직도 저 안에 잡혀있거든. 뭐라고? 조애나는 이미 큰형님인데 이놈이 왜 큰형님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? 아니 그것도 이 깜빵 안에 우강을 의아해서 누구냐고 묻는데 쟤네 같은 이 밑바닥이 경찰들이 알겠는지 모르겠는데 그 혹시 왕추스가 누군지 아시오? 그러자 우강이 머리를 끄덕끄덕 이는데, 왕추스라 하면 그 우리 전체 흥룡강성 넘버3 어르신이 아니시오? 근데 그분은 왜? 네, 보셨나요? 류화처럼 최하층에서 경찰대장을 하는 놈은 몰라도 그 경찰서장을 알고 있지 않겠냐고요. 그러자 왕추스? 순간 쉬징상과 류화는 갸우뚱해놨다고 합니다. 뭐지? 오늘따라 어디선가 매우 자주 듣던 이름인데 하고요. 왜 난이 콧방귀를 뀌는데, 그 흥룡강성 전기에서 넘버3 왕추스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바로 내 큰형님이요. 그러한 분이 바로 지금 저 안에 잡혀있지. 이게 뭐라고? 순간 우강은 이 손에 들고 있던 차자는 툭 떨구었고, 류파와 쉬징사는 이 눈앞이 캄캄해지는데, 혹시 어느 분이 그 귀공자 어르신이시오? 설마? 류파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. 이 순간 불길한 예감이 확 왔으니 말이었죠. 그러자 왜난, 아 맞소, 바로 그쪽이 아까 겁나게 귓바망이즈 날려댔던 그분. 아 그리고 아까 이동하는 차량을 세워놓고서 또 벨트로 신나게 내리까던데. 으악! 너무나도 놀란 류파가 글쎄 문을 박차고 이 밖으로 뛰쳐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저놈이 지금 뛰려고? 우강이 발자락 일어나더니 이 핸드폰을 급급히 전화를 넣는데, 왜 경비실이야? 내 서장이다. 잘 들어라. 지금 비상이다. 우리 경찰서의 모든 출입구를 꽉 막고 나가려는 놈 있으면 꽉 잡아라. 네, 우강은 다짜고짜 그 류파를 잡으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. 만약 이놈이 도망치는데 성공하면 그 불똥이 어디로 튕길지 누가 압니까? 결국 류파는 이 울상을 지으면서 경찰들한테 잡혀 들어왔다고 하는데, 그리고 쉬징산이 너가 제일 먼저 때렸다며. 우리 형님이 이 류파보다 니놈이 더 괘씸할걸? 네, 그 쉬징산은 이미 털썩 주저앉아 있었으며 그제야 제정신을 차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넣는데, 형님에 제가 오늘 사고를 쳤습니다요. 네, 그가 전화를 한 거는 다름 아닌 그의 친형이 쉬징화였다고 합니다. 아우야, 너 뭔 일인데? 너 지금 혹시 겁을 먹었니? 어디 가서 이 형님 맨즈를 깎지 말라. 이곳 서판구역에서 무슨 일이든지 이 형이 나서면 다 먹힌다. 쉬징화 이놈은 무엇을 모르고 이 큰 소리를 지치고 있는데, 이다 조지종을 다 듣던 쉬징화는 대뜸 그 건들건들 거리던 자신감이 확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. 누굴 때렸어? 왕청 귀공자님을? 아니 너가? 쉬징화는 어기 막혀서 이 한참 동안 말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. 아우야, 그 공산당 이세는 내가 모시는 어르신도 그 앞에서는 그냥 한마디 개다 개. 너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니? 이제부터 아무런 얘기도 말고 대가리를 그냥 푹 수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. 그래도 이 같은 핏줄은 진한 법인데,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끼어들려고 하겠습니까? 쉬징화는 이 다짜고짜 차량을 잡아타고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, 그러면 이때 외남과 우강 쪽은 어떠했을까요? 당연히 제일 먼저 빨리 그 왕청을 빼내와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우강, 외남, 류파, 쉬징산 등등이 모두 다 찾아가서 이 모셔 나오려고 하는데 말입니다. 아이고 어르신, 저는 이곳 경찰서 서장인데 이 아래 놈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크게 실수했네요. 야들아, 뭐하니? 빨리 어르신을 모시고 저 얼굴에 상처들을 처치를 좀 해드려라. 하지만 말입니다, 그 왕청은 이 대가리를 건들건들 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너희들 지금 뭐 하자는 게야? 에? 이거 놔라 이것들아. 내는 아예 나간다. 그리고 그 약도 저기 다 치워라. 내 지금 이 꼬라지를 제대로 보여줘야 될 게 아니겠니? 내 핸드폰이나 먼저 좀 줘봐라.
그러자 류화가 이 털썩 무릎을 꿇으면서 엉엉 울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저씨 저희가 100번 잘못했습니다요. 근데 이 핸드폰은 왜요? 사람을 불러서 우리 죽이시려고요? 류화는 발발발발 기어가며 그 왕청이 무릎을 끌어안고 이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네, 그 쉬징사는 멍해졌다고 합니다. 그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상상도 못했으니 말이었죠. 그렇게 류화가 아무리 빌고 빌었지만 왕청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전화를 척 거는데 왜 왕비서야 내다 왕청이 내 지금 경찰서에 잡혀있는데 너가 좀 와줘야 쓰겄다. 그러자 저쪽에서는 예? 뭐라고요? 경찰서요? 혹시 그 흥룡강성 경찰청인가요? 저 금방 갈게요. 만약 뭐 오해가 있어서 이 잡혀도 흥룡강성 경찰청쯤은 돼야 왕청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아니다 아야 여기 서판구역이 한 개 자그마한 동을 관리하는 경찰서인데 야, 이 살벌하다야 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냅다 쥐어패던데 이 덕분에 내도 또 겁나게 얻어 터져 봤다야 예? 뭐라고요? 그러자 이 왕청이 부친 이 비서도 바짝 긴장했다고 합니다. 만약 이 일을 화끈하게 처리 못하면 그 자신도 위험해질 테니 말입니다. 그렇게 왕비서도 부랴부랴 출발을 하였었는데 이놈은 좀 늦었다고 하는데 경찰서 현장에는 다른 한 놈이 먼저 도착을 하였다고 합니다. 이 차량이 경찰서 입구에 도착하자 이 경비원 경찰들을 경례를 척척하면서 모셨다고 하는데 네 누구냐고요? 그건 바로 서판구역이 공산당 서기 의 운전기사 쉬징화였다고 합니다. 이놈이 공산당 서기 차량을 몰고 왔는데 누가 앞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? 이어 달캉달캉 거림에 2층으로 올라가자마자 짱짱짱 귓바망이를 후려가겠다고 하는데 네 누구를 치냐고요? 바로 그 자신이 친동생 쉬징싸는 말입니다. 아이고 형님의 왜요? 쉬징싼이 억울해하는데 이 쉬징화는 쳐다도 안 보고는 두 손 모아서 인사를 올리는데 안녕하십니까 소인 이 못난 동생을 둔 쉬징화라고 부릅니다요. 어느 분이 우리 귀공자 왕청 어르신이십니까요? 쉬징화가 인사를 올렸지만 왕청 헤 하고 쳐다도 안 보는데 네 하지만 그 자리에 푸드팅팅하게 얻어터진 게 누구겠습니까? 바로 저놈이 딱 왕청인 게 아니겠냐고요. 빨리 어르신한테 무릎 꿇고 사죄 드려라. 그러자 와이 쉬징싸는 매우 어리둥절해놨다는데 외국에서 아무리 급이 높은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무릎 꿇는 경우가 어디 있겠냐고요. 하지만 이놈이 이래도 쉬징화가 그 동생이 무릎을 콱 내리까서 이 무릎을 꿇리고 억지로 대가리를 눌러서 조아리게 만들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왕청은 됐다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 그거 다 걷어치우고 너네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. 내 너희네 최고 간부들 앞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놓나? 함 기대해도 좋다 이것들아. 그 왕청이 글쎄 머리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받아안준 게 아니겠습니까? 네 그러자 쉬징화는 일이 심각성을 제대로 느꼈다는데 그러자 잠깐 생각해보던 쉬징화가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 아시나요? 쉬징화 이놈이 글쎄 군도를 확 빼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? 이놈이 뭐하자는 게? 왜 나니 재빨리 왕청 앞을 가로막으면서 보호해주는데 하지만 쉬징화는 어르신 만약 어르신이 이놈을 용서 못해주겠다면 살려놔서 어디다 쓰겠습니까? 이놈은 제 손으로 그 짱을 내주겠습니다요. 뭐라고? 쉬징화의 이 말 한마디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. 하지만 다들 뭔 반응을 하기도 전에 이 쉬징화가 그 쉬징싸니 어깨 쪽을 향해 콱 찍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형님! 낸다! 내 형이 친동생 쉬징싸니요! 하지만 내 동생이어도 이 귀공자 어르신을 다치게 하면 아이 된다 이놈아! 그렇게 찔렀던 칼을 확 뽑더니 또 콱 찔러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쉬징싸니 죽어라 비명을 질러댔지만 그 쉬징화는 놈이 몸을 꽉 잡고는 또 연신 콱콱콱콱 질러댔다고 하는데 네 하지만 그 쉬징화의 이글이글 거리는 눈길을 왕청을 쏘아보면서 말입니다. 그제야 왕청 하고 너희들은 됐다 이제 꼴도 보기 싫으니 싹 다 꺼져라 라고 했다는데 여 쉬징화가 무릎 꿇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그 아우를 부축하여서 겨우 나갔다고 합니다. 이어 나가서 이 차에까지 오른 쉬징싸는 울며 불며 난리 났다는데 형 아니 형 진짜로 찍습니까? 아이고 나
죽네. 그러자 시진화는 머리를 절레절레 쳤는데, 아우야, 너 저 공산당 이세들이 얼마나 지독한 놈들인지 아니? 저러한 위치에 있는 놈들은 돈도 안 먹히고 아무것도 먹히는 게 없다. 다만 이 그만큼 그놈한테 멘즈를 줘야 놔줄 수 있는 거다. 만약 내가 아까 그러지 않았더라면 너뿐만이 아니라 내까지도 다 위험했을 거예요. 이거야말로 유일한 살 방법이다. 그렇게 쉬징사는 친형이 칼을 맞고 용서를 받았지만, 그럼 나는 어쩌니? 이제 남은 류화가 진심으로 당황해놨다고 하는데, 쉬징사는 그냥 귓바망이지만 몇 개 날렸었는데 그래도 저렇게 칼을 대섯 방을 맞았는데 그 자신은 뭐죠? 귓바망이뿐만이 아니라 이 벨트를 빼서 짱짱짱 신나게 내리깐 게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 자신은 어디 누가 나서서 칼로 찍어줄 사람도 없고, 이거 이제 어떡하죠? 네, 어떡하긴 어떡하겠습니까? 다음 회에 봐야겠죠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이지!